톡톡 뉴스 화상식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박기빈입니다. 반려동물 천만 마리 시대입니다.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로 떠나는 사람도 늘고 있고 버스나 지하철을 탄 반려동물의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데요.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반려동물과 함께 탈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 대중교통 종류별로 알아볼까요? 먼저 버스의 경우입니다. 시내버스, 마을버스, 시외버스 등 모든 버스는 규정상 동물을 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데요. 장애인 보조견과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예외입니다. 지하철은 운영사 약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형 동물을 전용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으면 동반 탑승할 수 있습니다. 기차도 지하철의 경우와 비슷한데요. 다만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 증명서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즉, 버스, 지하철, 기차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은 승차 가능하고 그 외 반려동물은 전용 이동장에 넣으면 함께 탈 수 있는 거죠. 비행기의 경우는 입국 나라나 항공사별로 반려동물이 탈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. 영국, 홍콩, 뉴질랜드는 동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요. 싱가포르, 미국, EU,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조건부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국내 항공기는 생후 8주가 지난 개와 고양이, 새의 경우는 탑승할 수 있습니다. 한 마리만 기내에 동반 탑승이 가능한데 전용 케이지에 넣어 총 무게가 5kg 미만이어야 하죠. 또 위탁 수화물로, 즉 화물칸에는 두 마리까지 태울 수 있는데요. 비행기를 이용할 때는 예약 전에 필수 준비 서류 등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톡톡 뉴스와 상식 박규빈이었습니다.